신비야 신비야, 소니 하면 뭐가 떠오르니? 뭐니뭐니 해도 워크맨이지. 어렸을 때 소니 워크맨 하나 갖고 있으면 완전 대박이었는데. 근데 워크맨은 왜 갑자기? 오빠가 너한테 최신형 워크맨을 소개시켜주려고 그런 거야. 에? 아직도 테이프 듣는 사람이 있어? 워크맨 시리즈는 이제 MP3 플레이어로 진화했다고. 자, 가자! 프리뷰 다 나와로! 자, 이게 바로 소니의 최신형 워크맨 X 시리즈. 그 중에서도 MWZ X1050이라고. 엥? 크기가 작을 줄 알았는데 제법 묵직한데? 무게도 그렇고 실망이야. 아유, 아유, 그건 네 생각이고. 크기가 작다고 다 최신형이냐? 아니잖아. 자, 표면을 잘 봐봐. 우와, 무슨 대리석 같다. 뒷면은 반짝반짝 펄도 들어있고 조금 상큼한데? 이게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. MP3 플레이어를 쓰다 보면 요 옆에 흙이 많이 나거든? 그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대리석처럼 바꾼 거야. 그건 그렇고 액정이 무지 넓은데? 이거 터치도 되는 거야? 요새 터치 아니면 누가 쓰니? WQVGA 3인치 액정에 풀터치 방식이니까 동영상 볼 때도 최고다 이거야. 딱 보니까 OLED 액정이네. 시야각도 꽤 괜찮고 말이야. 터치펜이 없어도 쉽게 클릭되는구나. 오, 좋아 좋아. 자, 디자인은 이제 그만. X1050은 디자인이 다가 아니라고. MP3 플레이어 본연의 기능, 바로 프리미엄급 음향이라고. 제일 먼저 볼 것은 디지털 노이즈 캔슬링. 단어만 들어도 알겠다. 소음 감소 기능이지? 역시 초딩은 아니구나. 맞아,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을 최대 98%까지 줄여주는 기능이야.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, 비행기를 탔을 때, 그리고 사무실에서 몰래 MP3를 들을 때 딱 좋은 기능이야. 하긴 지하철만 해도 엄청 시끄럽잖아. 출퇴근길에 음악 듣는 사람한테 진짜 유리하겠다. 그렇지.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핵심만 콕콕 집어넣냐? 대단한걸? 음질은 좋은 거 알겠는데 뭐 다른 느낌이 팍팍 오는 그런 기능 없어? 그런 말 나올 줄 알고 이 오빠가 특별히 숨겨둔 게 있지. 짜잔, 너 인터넷 때는 MP3 봤어? 못 봤지? 못 봤지? 우와, 진짜 인터넷이네? 진짜 신기하다. 이게 와이파이를 지원해서 무선 공유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어. 브라우저는 넷컨트롤 사용하지. 우와, 노래 재생 중에 인터넷 버튼을 누르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겠네? 이거 진짜 짱이다. 조금 느린감이 있지만 MP3 플레이어 자체에서 인터넷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. 요새는 휴대폰에서도 되는데 말이야. 이게 바로 디지털 컨버전. 오예. 오늘따라 혀를 자주 굴리네. 발음도 안 좋으면서. 요 이상하게 생긴 이어폰은 뭐야? 오, MDR-NC020. 솔직히 X1050은 이 번들 이어폰 아니면은 기능을 50%도 못 쓰는 거야. 전용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이야. 소니 특유의 깨끗한 음질을 그대로 전하고 터널형이라 귀에도 쏙 들어오고, 이어폰 하나에도 소니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냐? 이리 줘!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음악이나 들을 테야. 야! 야! 이거 가져오면 어떡해! 일어나! 아!